다음 주에 다시 시작될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빅머니에서 다른 순서에서 또 다른 또 한 명의 전문가께서 주목하신 그런 섹터라면 아마 동시에 본다 그러면 더욱더 관심이 가게 마련인데요.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목하신 전문가 계셨습니다. 자, 김신 연구원, 덴티움 보고 계시네요. 네, 덴티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임플란트 섹터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임플란트 섹터가 이제 11월 임플란트에 대한 그 수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이어서 12월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을 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섹터 또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좋지 않은 이제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 젊은 층에서도 이제 미용 위주로 임플란트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이 중국 매출의 그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가 부족을 했으나 이제 의사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임플란트를 한 인구의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고 있고 그리고 매출 비중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 그리고 러시아 같은 다양한 나라에 진출했고요. 특히 미서부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12월 이제 매출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매출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초가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8천 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섹터 내에서 바로 덴티움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가는 7만 8천 원입니다. 김명수 PD님,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종목 사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2차전지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SFA를 갖고 와봤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사들이 전방 산업들의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성공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 장비의 납품을 확대하게 되면서 2016년은 전체 수주액 가운데 94%였던 디스플레이를 이제 50%까지 낮추게 되면서 대략 50%는 2차전지 쪽에서 나오게 되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이제 AI 기반 2차전지 외관 검사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AI 외관 검사기 분량으로 검출률이 95% 이상으로 검증을 완료하면서 양산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17년에 253억 원 수준이었던 2차 전지 쪽 매출이 2020년에는 1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까지만 벌써 1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상 최대 매출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앞으로 이제 SK온이라고 표현이 되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증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투자가 한 6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SFA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존 고객사였던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기존 고객사 외에도 해외 배터리 업체나 이제 완성차 업체 등으로부터 충분히 거래선을 늘려 나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에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었고 기존 고객사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면서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충분히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이 18%, 영업이익은 대략 한 39%가량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조금 실적 부진이 예견이 되자 2차전지 업체 쪽으로 조금 모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좀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와 함께
SFA도 앞으로도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한 10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3만 3천 원대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3만 6천 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52주 신저가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만 6,600원에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3만 6,600원 지금 가격 정도면은 매수 들어가기에는 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4만 2천 원 전고점 바로 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만 2천 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그 바로 앞에 저가였던 3만 3,500원 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2차전지 사업으로 지금 변모해가고 있는 SFA 분석해 주셨습니다. 앞서 덴티움까지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장에서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리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